EXID 새 음반 쇼케이스 열었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지난 15일에 열렸었는데 사실 그 쇼케이스 전에 멤버 한이와 그 정아가 5월 말을 기점으로 그 전속 계약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있었죠. 때문에 그 EXID 완전체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됐던 쇼케이스였어요. 하지만 그 멤버들은 해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일단 관련된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죠. 마지막 앨범 절대 아니고요. 아니, 저희가 신인 때부터 얘기하던 롤모델이 신하 선배님이시거든요. 어디에 위치해 있건 어디에 있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저희 꿈이니까 네,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리지 않을까요, 저희는? 근데 아마 3인의 체제의 EXID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?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다섯 명일 때 EXID를 하고 싶은 게 저희 다섯 명의 마음이고, 3인은 뭐 예를 들면 유닛으로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3인의 EXID는 없을 것 같아요. 예, 그 정말 완전체에 대한 그 멤버들의 의지가 네. 좀 강하게 느껴지는 이제 발언들이고, 어찌됐든 간에 그 이번 앨범은 전환기전, 이제 새로 바뀌는 그 전환기전 EXID의 그 마지막 앨범인 만큼 멤버들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을 텐데, 근데 앨범 제목이 위예요. 위고 타이틀곡은 Me and You입니다. 그 문마통 장르의 그 EXID 특유의 카리스마와 그 퍼포먼스가 잘 녹아있는 곡인데, 이 곡 포함해서 총 7곡이 담겨 있는데, 특히 그 멤버 엘리가 전곡에 참여해서 음악적 그렇군요. 실력을 뽐냈습니다. 네.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. 저는 앨범 다 들어봤어요. 아, 예. 그래요? 예, 예. 이 앨범 만나보기가 예. 그렇게 쉽지는 예, 않은데요. 그렇죠? 예, 큰 선물이죠. 자, EXID와 함께 이번 주 또 가요계 컴백 출사표를 낸 가수들이 또 있죠.